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파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아시죠? 오늘은 특별한 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국 부산 사람들은 파티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정말 대단해요. 특히 놀라운 광안리 불꽃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축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특별한 행사예요. 상상해보세요. 선선한 가을밤, 광안리 해변의 부드러운 파도, 그리고 곧 색색의 불꽃으로 수놓아질 밤하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정말 마법 같은 밤을 만들어줘요. 축제 날짜의 광경이었는데 그 에너지를 담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냥 불꽃놀이가 아니었어요. 이 축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 중 하나인 광안리 불꽃축제였죠. 이 축제는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놀라운 쇼예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다리는 불꽃놀이와 함께 정말 멋진 배경을 제공해요. 그리고 제가 다리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시죠? 광안대교는 특히 밤의 불빛과 함께 정말 아름다워요. 다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다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예요. 다리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불꽃놀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불꽃놀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축제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작됐어요. 말 그대로요. 불꽃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각국의 팀들이 최고의 불꽃놀이 실력을 뽐냈죠. 각 팀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과 창의력을 발휘해 멋진 불꽃놀이를 선보였어요. 하룻밤 만에 전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눈부신 경험이었어요. 불꽃이 터질 때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죠. 나라마다 고유한 스타일과 멋을 선보였죠. 일본의 섬세한 불꽃, 이탈리아의 화려한 불꽃, 그리고 미국의 웅장한 불꽃까지 모두 다채로웠어요. 어떤 불꽃은 하늘에 거대하고 반짝이는 꽃을 만들어냈고 그 아름다움에 모두가 넋을 잃었어요. 어떤 불꽃은 어둠을 가르며 쏜살같이 움직이는 유성 같았어요. 그 속도와 밝기에 모두가 놀랐죠. 불꽃놀이 디자이너들이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창의력과 노력이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계획하고 준비한 결과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감탄할 수 있도록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죠. 그리고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불꽃놀이가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어디에서 왔든 말이죠. 불꽃놀이의 마법은 국경을 초월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다음은 메인 이벤트인 한화 불꽃쇼였어요. 한국 기업인 한화는 불꽃놀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죠. 다양한 테마와 음악으로 하늘의 한 편의 이야기를 그려냈어요. 배우 대신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영화 같았죠. 어느 순간에는 별들 사이에서 느린 춤을 추는 듯 부드럽고 로맨틱한 불꽃이 순화해졌고 또 어떤 순간에는 마치 영화의 웅장하고 신나는 마지막 장면처럼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불꽃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음악! 아, 음악은 모든 불꽃의 폭발과 반짝임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마법 같았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제를 보러 왔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정말 짜릿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웃고 사진 찍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죽이고 다음 불꽃놀이를 기다리는 듯했죠.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피날레가 펼쳐졌을 때 정말 대단했어요. 온 우주가 축제를 즐기는 듯했죠. 하늘이 너무나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차서
별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올해 축제에는 새롭고 멋진 놀라움이 있었어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불꽃놀이를 더욱 놀랍게 만들었죠. 레이저, 특수효과, 심지어 공중에서 색깔이 변하는 불꽃까지 등장했어요. 마치 SF 영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죠. 드론쇼도 있었어요.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불빛으로 모양과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거대하고 빛나는 발레단이 공중에서 공연하는 것 같았어요. 내년에는 또 어떤 걸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팝콘 냄새가 나는 불꽃놀이라도?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래도 상상은 자유니까요, 안 그래요? 역시 번째 파트 부산을 위한 활력소. 광안리 불꽃축제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부산의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는 기회를 선사하죠. 마치 부산에 보내는 크고 아름다운 러브레터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하룻밤 동안 모두가 걱정거리는 잊고 오롯이 눈앞에 펼쳐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즐기죠. 때로는 정신없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이칠 번째 파트, 불꽃놀이, 그 이상의 감동.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히 불꽃놀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분명 저 반짝이는 불꽃 아래에서 프로포즈를 한 커플도 있을 거고 그 순간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 배꼽 빠지게 웃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웃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기고 우리 삶이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최대한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니까요. 이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득 채운 불꽃놀이보다 삶을 축하하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8번째 파트, 별빛 아래 만들어진 추억.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쯤이면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마법이 남아있을 거예요. 순수한 기쁨,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됨으로 가득했던 밤이었죠. 우리 삶에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그러니 광안리 불꽃축제와 이 축제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100만 명의 마음에 기쁨을 선사하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무료라는 것을 일깨워줘서 고마워요. 물론 불꽃놀이 비용을 생각하면 무료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9번째 파트, 내년에 또 만나요 부산.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지네요. 내년에는 또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여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반짝이는 하루 보내세요.